곽찬주 대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요. 정면 돌파한다고 합니다. 예, 마음에 듭니다. 이런 소신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동균 기자가 전합니다. 네, 사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그 기자회견 이후로 역시나 저희가 1일 뉴스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분명히 언론에서 총 공세를 펼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했습니다. 이 일부 발언을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요,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을 쳐보면요, 박찬주 하면 옆에 연관 검색으로 삼청교육대가 뜹니다. 이만큼 지금 이 언론에서 마치 이 박찬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몰상식한 사람이다 라는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사실 난처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언론하고도 상대를 해야 될 입장인 건데 지금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일단 박찬주 대장은 그것과 무관하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는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다. 그리고 인재 영입 이런 것과 무관하게 나는 한국당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 논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 중에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게, 그 임태훈 그 사람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돌발 발언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과 심지어 정치권 내에서도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난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건데요. 일단 어제 그 CBS의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주 대장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말합니다. 나 역시도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이었던 삼청교육대 정당성을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다만 그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회원 활동을 보면은 자기는 인권 활동한다 뭐 한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정치 이념이 편향적이고 비상식적이었던 것이다. 아니 말로는 인권을 떠든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인권은 고사하고 오히려 좌파 일색의 그런 행보를 보였던 거 아니냐. 인권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정작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데에 대한 그 이중성에 대한 분노를 나타냈던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임태훈이라는 사람, 그 공관병 갑질이다 못하면서 박찬주라는 이 인물을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무죄 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마녀사냥을 그동안 자행했던 그 임태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중성, 그 이중성의 분노를 나타냈던 것이고, 그 임태훈이라는 분이 해온 그 활동들이 편향적이고 비이성적이라서 내가 분노를 표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근데 이제 진행자가 그래서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거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해명을 하면 했지 사과할 생각은 없다. 사과를 한다는 거는 임태훈 소장이 해왔던 여러 가지 그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꼴이기 때문에 나는 사과를 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삼청교육대 나도 그거 잘못된 거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한 그 분노를 표출한 과정에서 내가 그런 발언을 한 건데, 내가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했지 난 절대 사과 안 해 라는 소신 발언을 네.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언급했던 겁니다. 자, 이제 화제를 돌려서 어쨌든 지금 한국당에서는 인재 영입에서는 빠지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재 영입에서 배제되면은 지역구 출마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그 김현정 씨가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 답변도 있습니다. 인재 영입이란 행사가 없을 뿐이지 정상적으로 내가 입당해서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반대는 아무런 제한선 없다. 그쵸? 네. 뭐 인재 영입 꼭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냥 입당하고 또 그 경선에 본인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한국당에다가 꽃가마를 태워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오히려 험지에 가서 의석 하나 더 많이 얻어서 멋있네요, 이분. 한국당의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뿐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 필요한 훌륭하십니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자회견 등등의 그 과정에서 나는 여기 들어올 때 뭐 비례대표 받고 그런 생각하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그 천안 지역구에 가서 내가 지역 주민들의 판단을 받고 떳떳하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죠. 그리고 뭐 우리 공화당이 입당한다 몬다라는 그 이상한 소문도 있었는데 지금 이 발언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당의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홍문종 씨도 참 그래요. 예. 어떻게 자꾸 우리 공화당이 입당한다고 그런 언론 보도를 내서 자꾸 분열을 시킵니까? 예,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우리 공화당에 이렇게 좀
좋아하시고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순수한 분들이 많은데 이 지도부는 정말 순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지도부가 문제예요, 여기. 맞습니다. 사실 예. 그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속된 말로 설레발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설레발을 쳤다가 이 박찬주 대장도 당황한 거죠. 물론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그 두 분 사이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예.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분은 친분이고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본인 입장도 당당하게 밝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이어가면요. 한국당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인재 영입과 무관하게 저희 지역, 그 천안이죠. 천안에서 선택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애초에 내가 한국당에 들어온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이 천안이라는 곳에서 내가 선택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고향 천안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당당히 활동해서 한국당의 보탬이 되겠다라는 마지막 이야기가 예.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정치권 내에서는 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 메시지, 그 정치적 감각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감수성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맞아요. 군인 출신이고 또 정치 활동을 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정치인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만약에 이 언론의 공세에 대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큰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양새도 보기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정면 돌파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 신의 한 수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멋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경선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경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천안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이 박찬주 대장이 그 지역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출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천안 또는 뭐 계룡대 쪽에서 출마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험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녹록한 부분이 없죠. 예, 자유한국당이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근데 지역에서는 박찬주 대장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게 지금 일부 소식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 후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지금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관병 갑질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갑질 대장 이런 언론의 프레임, 이 좌파들이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오히려 갑질을 타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과거 제가 군대 다닐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겨우 대대장급 이 정도 되면 공관이 있죠. 그 이하도 말이죠. 예. 그 밑에 있는 분들도 공관을 사용하고 또 공관병들과 함께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아유 저희 때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그런 게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하려고 했었고 생일 되는 공관병들에게 생일 파티도 함께 하고 이 공관병과 대장과의 간극이라는 건 뭐 하늘과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예. 그러나 늘 성실하게 또 가족같이 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오해시키고 곡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청와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경호처에서 뭐 세탁시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청와대 경호처의 갑질. 이건 뭐 다른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개선됐고 그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갑질이라고 몰아붙인다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다 떠나서 박찬주 대장의 이 소신행보, 저는 이 행보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부 지금 군대를 보내고자 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예전 같으면요, 공관병으로 들어가는 거 다 좋아했습니다. 예. 아, 그 편하다고 그래서. 편하다고 다 좋아하죠. 다 좋아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관행적으로 온 부분인데 박찬주 대장은 그 관행에서도 상당히 벗어나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합리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가 말이죠. 요즘
여러분들께 ARS를 통해서 정기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정기회원이 어느 일정 부분 되면 참 신의 한 수가 운영하기 편할 텐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드신 다음에요. 1877-1477. 일반 전화도 1877-1477로 하시면 여러분들, 예, 정기회원에 아주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민초커뮤니케이션 신의 한수. 그리고 결제되는 부분은 효성이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받으실 때 효성이 뭐지 하지 마시고, 아, 이게 민초커뮤니케이션 신의 한 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알릴레오 아시죠? 알릴레오. 정기회원만 5만 명 있습니다. 예, 신의 한 수는요, 정기회원이 이제 2천 명 조금 넘어가거든요. 빨리 만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기회원 ARS 1877-1477 많이 좀 가입해 주십시오.